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앰프 헤드입니다. 네. 네. 저희 렉타하면서 이런 기어를 보긴 사실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앰프 헤드. 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기어들 중에서 이제 뭐 헤드에 가까운 거는 뭐 캠퍼. 네. 뭐 이런 모델들이 되겠네요. 뭐 예전에 옥스 캐비넷 시뮬레이터 그렇죠. 옥스가 또 있었고요. 오늘은 앰프 헤드를 하는데 앰프 헤드는 사실 기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뭔가 보여드릴 게 많은데 오늘 이걸 렉탐에서 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를 저희가 다이렉트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통해 가지고 직접 DAW 안에다가 하드 레코딩을 받았을 때 그런 사운드를 체크해 보기 네. 위해서 오늘은 요 앰프헤드에다 캐비넷 연결 없이 사용하는 활용법에 맞아요. 대해서 렉탐에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양한 캐비넷에다 연결해서 사운드를 듣는 거는 기탐에서 또 따로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신제품은 아닌데요. 저희가 또 새삼 이렇게 이번에 할인이 확 적용되는 기념으로 네, 한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버즈비 사이트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울트라 초대박스에 우리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죠. 울트라 초대박. 네. 그렇죠. 이거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네. 울트라맨을 좋아하시나?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울트라 초대박이라고 해서 이젠 이게 아니면 뭔가 세일 같은 느낌도 안 드는 울트라 초대박스. 근데 할인 많이 되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판매가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나온 지 어느 정도 시간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예 그냥 뭔가 확 가격을 다운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죠. 네. THR-100H 듀얼 앰프입니다. 요거 앰프 헤드 듀얼 2채널짜리인데 요게 이제 야마하 THR의 그런 사운드에다가 좀 크고 활용도가 높은 피지컬을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99,000원 딱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청바지 뭐 게스 청바지 69,900원 막 이렇게 해서 그렇죠. 팔았던 것처럼 네 뭔가 약간 게스. 네, 싸게 보이는 그런 느낌. 그때 당시에 뭐 리바이스 게스 이런 청바지들 막 69,900원 79,900원 이런 거 많았었죠. 초급 브랜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R 헤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두 개의 앰프를 따로 또 같이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같이 쓰는 게 굉장히 재밌는 그 뭐 포맷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원 투에다가 원 플러스 투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른 톤으로 서로 다르게 세팅해 놓은 톤으로 합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두 개 앰프를 따로 또 같이 클래식 앰프 사운드를 조합하여 당신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섯 개 앰프 모델링, 다섯 개 파워 튜브 섹션 이렇게 있네요. 네. 밑에서도 보겠습니다. 집에서도 멋진 톤을 즐긴다.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THR 헤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앰프 헤드들에 비해서 좀 예쁘고 디자인적으로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색감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집에서 놨을 때 흉물스럽지가 않죠. 야마 요 시리즈가 참 잘 만든 게 뭐냐면은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업실에 가도 쓰지 않더라도 올려놔도 이쁘고 예뻐요. 집에 그냥 지금 저희 사이트에도 이렇게 사진이 나와있지만 네. 저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위화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집안 거실에 갑자기 마샬 저기 세트가 있으면 얼마나 흉물스러워. 좀 이상하잖아. 네. 약간. 아 물론 그렇습니다. 어울리는 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집이 이상한 거야. 그게 어울리면은 그 집이 기본이 잘못된 거야. 그러네. 그러네. 그게 잘 어울리면 안 되지. 집 구조가 약간 이상한 네. 거네. 그렇죠. 그렇지. 네. 보통 이제 가구가 놔져 있고 뭐 거실에 TV가 있든 뭐 방에 있든 이게 마샬이 있으면 이상하네. 이상해. 인정할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상에서도 보여지듯이 좀 이게 가구 컬러라든가 일반적으로 이런 컬러 자체가 네, 아이보리, 웜톤이고 블랙, 네. 잘 붙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자체도 되게 심플해서 그렇습니다. 그 뭐 이제 잘못 쓰다가 이게 특히나 앰프 캐비넷이 이게 용도가 뭐든지 모르시는 분은 진짜로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 왜 옛날에 그 인테리어 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리 통 약간 그 안 깨지는 유리 네. 해가지고 그 예, 캐비넷 해놓고 그 위에 올려놓으면 식탁 돼버리잖아. 아, 그치 그치 그치. 네. 그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네. 있을 정도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에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좀 네. 친숙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네. 집에 또 놨을 때 인테리어적으로 오히려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네네네. 네, 그런 모델이죠. 자, 다섯 개 앰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던, 리드, 크런치, 클린, 솔리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개의 튜브. 요게 6V6.
그리고 EL84, KT88, 616, CEG, EL34까지 다양한 맞아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그런 튜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진공관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 두 군데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파워 이게 뭐 1, 2 해가지고 둘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두 개의 진공관부터 애초에 사운드 세팅을 새롭게 할 수도 있는 맞아요. 네 그런 사운드의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여기 지금 두 개의 독립된 앰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각각 완전히 독립된 컨트롤과 완전히 분리된 시그널 패스와 인풋을 지니고 있다. 이러니까 이건 그냥 앰프 두 개인구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라는 되게 재미있는 기능을 쓰실 네.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풀 스위치 살펴보면은 1, 2를 바꿀 수 있는 기능과 1, 2+ 채널을 쓸 수 있는 기능, 부스터, 리버브, FX, 루프까지 사용을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저희가 조금 이따 보여 드릴 거고요. 그리고 FX 루프 있습니다. 울트라 다이나믹 파워 앰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굉장히 간단하고요. 스피커 캐비넷 예쁘죠? 네, 네, 야마의 THL-C112, C212 이렇게 해서 네, 요거 잘 어울리는 그런 캐비넷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적인 레코딩 앰프, 임펄스 리스폰스 스피커 시뮬레이션, 네, 스피커 시뮬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라인 아웃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던, 뭐 리드, 뭐 크런치, 사틴 클린, 네, 듀얼 모드 A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뒤쪽에 앞뒤에 이렇게 패널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저희가 뭐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그냥 외관을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THR-100HD 모델입니다. 이쁘죠? 자, 헤드만 딱 따로 떨어져 있는데 정말 예쁘죠? 이거는 뭐 인테리어적인 그런 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동일한 듀얼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각각의 앰프를 정하실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세팅과 그리고 부스터 온오프, 그렇죠. 게인 마스터, 3밴드 이퀄라이저, 프레젠스, 리버브, 볼륨, 그리고 인풋 1, 2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 2 두 개 같이 쓰는 거 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면에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돌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역시 파워 섹션 1, 2에 진공관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6V6, EL84, KT88, 6L6, CGC 그리고 EL34까지 정하실 수가 네. 있고 밑에 USB, 풋스위치, 이펙터, 루프, 샌드리턴 그리고 폰, 그리고 스피커 아웃 1, 2와 클래스 AB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개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피커 4음, 8음, 16음, 25W, 50W, 100W 그라운드 리프트와 라인 아웃 1, 2의 AC 인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확장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되는 풋 스위치에서는 이거 누르면 1번과 2번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거 누르면 1, 2채널 동시에 나오기, 부스터, 리버브, FX 루프까지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만 따로 모았고 얘를 이 핀을 여기 풋 스위치에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외관 살펴보고 왔습니다. 뭐 채널 두 개를 아주 그냥 충실하게 쓸 수 있게끔 완벽하게 데칼코마니로 그냥 쫙 네. 늘어놨죠. 자, 연결 얘도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확인을 하시면은 요런 연결 얘들은 이제 스피커 아웃과의 연결 얘기 때문에 요건 기탐에서 저희가 스피커 연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완결된 그런 합주 트랙을 만들 거고요. 오늘 이제 사운드가 어떻게 잘 나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그렇군요. 자, 모던에서부터 한번 쭉 돌아볼까요? 자, 리버브를 아예 싹 빼볼게요. 네. 리드. 소리 좋다. 크런치. 클린. 솔리드. 오. 네. 지금 보면은 부스트가 켜져 있었네. 네, 켜져 있었죠. 부스트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아, 크런치 같은 느낌으로. 켜지니까 지글지글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클린에서 마스터를 쫙 올리면은 쫙 올려볼게요. 아, 요런 느낌. 굉장히 오, 클린한 사운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솔리드 가게 되면
어, 이런 느낌. 그럼 여기서 모던으로 가면 거기서 부스트를 올리게 되면 약간 개인 부스트 같은 느낌으로 리드에서도 이제 부스트를 꺼놓으면은 이런 상태인데 네, 개인 부스트가 확 먹게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개인량 여기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하이 인. 어, 소리 좋네요. 오, 강렬하네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 어, 주춤해주세요. 네. 당연한 이야기 했습니다. 오, 환경이야. 어, 피설 수 환경이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를 기본적으로 녹음 이 19, 저는 약간 걱정을 했는데 네네네. 우리가 그 녹음할 때 그 자주 듣던 그 되게 좋은 양질의 사운드가 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완벽하게 두 개를 세팅을 했을 때 앞에다가 그냥 생으로 클린 아까 예쁜 거 해놓고 이 뒤쪽에는 부스트까지 가득 넣은 하이게인 해놓은 다음에 그냥 척척 밟으면 그냥 그게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저희가 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연결해놨는데 녹음 잘 되는지도 한번 바로 확인해보고요. 네. 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어, 잘 들어가네요. 어, 소리 좋습니다. 되게 잘 들어가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거를 유틸리티 THR-HD 유틸리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유틸리티 요렇게 생겼습니다. 유틸리티 생긴 거 1번에서부터 뭐 이펙트 세팅 2번, 스피커 시뮬 1번, 2번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는데 저는 1번이니까 네, 만지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화이트 드라이브. 네, 화이트 드라이브. 그 다음에 그린 드라이브. 어, 엠버 드라이브. 익숙한 소리죠, 그린은. 자, 요렇게 세 가지 골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리버브도 지금 보면 리버브 약간 좀 올려놓고요. 스프링 리버브. 그 다음에 플레이트. 플레이트 그리고 좋죠. 룸. 이거 홀이지? 아, 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골라 쓰실 수가 있어요. 어, 이게 노이즈 게이트도 3단계 걸렸어서 지금 잡음이 네, 지금 오프면 이렇게 안 나는 네. 거지. 원래 이렇게 나요. 이런 거. 네. 네. 3 해놓으면은 바로 죽죠. 네.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실 좋네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 이제 스피커 이메일 가게 되면 스피커 여러분들이 많이 골라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뭐 위에서부터 골라볼게요. 네. 아메리칸 412-57 스탠다드. 네. 센터. 마이크 센터에 뒀다는 네. 거겠죠? 엣지. 엣지 있게 뒀다는 거겠죠? 각에다가요. 네. 소리 뭉퉁해지죠. 그다음에 이제 87로 받은 거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렇게 바이패스 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바이패스하면 이제 못 듣는 소리가 못 듣는 나오는 거죠.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네. 이 사운드 자체가 그래도 여러분들 이 야마에서 그, 여러분들 야마 앰프 사운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호불호가 없는 앰프 사운드 중에 하나면서 누가 이렇게 처음 초심자들이 접해도 어 이거 되게 소리가 왜 이렇게 어렵지 뭐 이러지 않을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소리들 야마 악기 자체의 특징이죠. 무난하고 적당한 네. 소리를 뽑아주는 거예요. 네. 사실 THR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죠. 좀 예뻐요. 톤이 좀 예쁘고 특히 요새 나온 그 이제 THR 일체형들 있잖아요. 일체형 모델들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살짝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맞아, 내주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하이엔드의 녹음용 퀄리티라기보다 그 THR 특유의 그 감성 어린 사운드가 맞아요.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피지컬이 올라갔죠. 강력하고 조금 더 그 듀얼 헤드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크긴 큽니다. 하지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뭐 마샬이나 팬더라든가 되게 정체성이 엄청 강하고 확고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 되게 딱 그 들었을 때 엄청나게
정체성이 강한 사운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범용적으로 묻힐 수 있는 무난하고 초심자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사운드다라는 데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가 편한 거죠. 네. 이렇게 쓰기 편한 앰프헤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어쨌든 녹음 사운드도 괜찮았고 이제 뭐 앰프 사운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기타면 들으시면 될 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사운드 메이킹을 다른 거 외부 소스 쓰지 않고 절대 쓰지 네 않고. 여기서 이제 뭐 공간계 뭐 클린 네, 클린 하나 깔고 뭐 크런치 하나 깔고 리드 하나 깔고 약간 세 트랙 정도로 네네. 저희가 트랙 메이킹을 해서 사운드를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뮤지션은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